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아, 저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식사하셨어요? 아, 네. 했어요. 예, 저 많이 먹고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아, 네. 네, 이쪽으로 이동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왔어? 아니지? 구조 조정 당했어. 아, 아니 신직되고 겨우 찾아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구조 조정이야. 아, 진짜. 있는 돈 다 털어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막 오픈했을 때는 잘 되는가 싶더니 그것도 반짝이더라고요. 장사 노하우가 없으니까 점점 빚만 늘어가고 결국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공사장으로 저는 식당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왔어요.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데 수입료도 너무 비싸고 소득이 불규칙하니까 신청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절망하고 있는데 마침 뉴스에서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이자나 연체이자는 감면되실 수 있고요. 저 원금도 상환기간을 늘려서 그 생활하시는데 부담을 덜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그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신 대로 잘 처리되었고요. 그 말씀드렸던 대로 8년 동안 원금만 잘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됐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요. 파이팅! 가세요. 예.